네, 오늘 우리 식재공연 광명영화제 개막 초청 쇼로서 함께 했습니다. 레오 아트 워킹핑과 유리아나 패션 쇼로 함께 하는데요. 네. 예, 지금부터 감상하실 개막 초청소는요, 박영애 대표가 이끌고 있는 박영애 레오 아트 워킹 팀과 유리아나 패션쇼 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영애 대표는 20여 년간 댄스 스포츠 프로로 활동하면서 국제 심사 자격증을 갖춘 프로 댄서이기도 하면서요. 네. 또 독특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유리아나 컬렉션의 디자이너시기도 하면서 네.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레오 아트 또 워킹의 창시자고요. 국내 패션계에 임팩트를 주고 쇼의 트렌드와 프레임을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유리아나는 단순히 워킹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우리 모델분들이 무대 위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도 불구하고 젊은 프로모델 못지않게 무대에서 연기하는 감성적인 표정과 함께 몸의 유연성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나이에 성공적인 개막과 함께 반갑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네. 발전하고 있는 뭐 행사하신다고? 영화제가 네? 뭐 행사를 더 하신다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광명영화제 국제영화제를 거듭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양과 서양의 이 흥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대표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한복의 미를 집약해서 개량한 조끼에 서양 의상이 되고 제 해석해갖고 아나운서 속에 럭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각각의 의상을 따로 봐도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이 두 의상이 서로 만나서 더욱 배가 되는 아름다움을 여러분 지금부터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초청! 개막 쇼 박영애 레오 아트 워킹핑과 반갑습니다.
나만 죽었는데요. 교인들을 아팠으면 자유 키가 더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상 박수환입니다. 맨 처음에 연극영화과를 썼었어요.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못 갔어요. 근데 대학 입학해서 동아리를 극예술 연구회를 가입했어요. 그만큼 문제가 컸었던 거죠. 극예술을 가입했는데 그것도 못 갔어요. 선배들 꿈에 빠져서 야 그거 2학년 때 해도 돼. 1학년 때 다른 것부터 하자. 1학년 때 다른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기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를 떠나서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오늘 특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광명시 문화원, 문화재단 그리고 예청 또 영화진흥위원회 우리 박희영 위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영화 우리 광명시 영화 발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MOU 체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광명시의 문화예술 또 영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박희영 영화진흥위원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참으로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광명시에 발견을 해주셨어요. MOU 체결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박기영 우리 위원장님 많이 도와서 기금 플러스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제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문화예술 예산 제가 반드시 톡톡히 챙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체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을 때도 1년에 한 두 번 들었어요. 그 악곡을 쭉 하면서 우리 광명 시민과 또 우리 남규수 회장님을 포함해서 광명의 영화인들이 그런 꿈을 자꾸 키워왔고 그래서 남규수 회장님 집행위원장께서 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영화인들에 대한 인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장서고 두 번째 아까 박성원 시장님께서 자기가 영화를 한번 영화 연구를 하려고 할 정도로 그런 내면적인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 이목영 의원께서 아까 뭐 생생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이라든지 광명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저같이 또 아시아 넘어서 세계적인 좋은 영화제로 가는 큰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나기수 집행위원장 앞으로 더 잘하고 박수 주십시오. 문화재단과 광명의 정부 함께 대모를 체결을 해서 더욱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는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명 영화제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광명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광명 예총에서도 힘쓰겠습니다. 영화가 있으면은 따뜻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영화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영혼의 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찾아주신 광명에 찾아주신 모든 내외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축사를 주신 양기대 의원님과 또 이목영 의원님 깊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존경하는 이목영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박수범 광명시장님, 남수 특행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 또한 저한테는 제 선배들이신 영화계 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규영입니다. 제3회 광명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훌륭한 영화인의 발굴이라는 광명영화제 슬로건은 반세기 동안 KBD의 분산으로서 다양한 영화 산업과 문화 성장을 지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가치와 함께합니다. 영화 예술, 문화 도시로서의 광명시의 발전과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임호경 의원님과 함께 K-무비가 세계 영화 문화를 선보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문화 산업의 기축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광명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희종합뉴스에 예, 축하드립니다. 김진환 대표 기자님이 계속 찍어주시니까 지금 급하죠. 고대해도 계세요. 자, 다음 장전사 김다송 감독. 김다송 감독님 안 올라오셨습니다. 장재원 감독. 장재원 감독님. 주연께서는 제3회 광명영화제에 출품하기 아빠의 눈물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하여 훌륭한 연기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여 대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2023년 9월 9일 광명시 영화인의 회장, 광명 영화제 집행위원장 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산달도 같이 남자 한옥기사 수상소 감독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원입니다. 제가 연기를 6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쭉 찍다가 외국 나가서 살다가 제가 3년 전에 일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공항이 폐쇄가 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를 못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옛날 동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하고 하다가 우리 이승현 감독님, 이승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었기 때문에. 자, 우리 제3회 광명영화제 남자 연기사, 여자 연기사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번 영화제의 꽃이죠. 우리 네. 남자 연기상, 여자 연기상 축하드립니다. 조대영이 수상 단편 영화 부문 사라 이현경 귀하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명시 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광명영화제 단편영화 부문에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9일 사단법인 한국예총광명지회장 이주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트로피 상금 80만원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 체념. 네. 오수상. 두 편 중에 한 편, 예, 한 편 더. 네, 계속해서 김초희 감독님. 네. 우수상 우라카이 하루키 감독 김초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상금 80만원 전달하겠습니다. 영광의 것 전치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단편 영화 부문의 취급주의 허재창님. 허재창 감독님 무대로 모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한 분이십니다. 먼저 발표해드릴게요. 최우수상 단편 영화 부문 시기막질 김혜나님 축하드립니다. 김혜나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셔서 허재창 감독님의 시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허재창 감독님 최우수상 단편 영화 부문 취급주의 허재창. 기여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명시 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광명영화제 단편영화 부문에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9월 9일 광명시 의회의장 안성환 대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 전달. 제3회 광명영화제 대상. 제가 이렇게 하면 영화 제목 되고 감독 이름 되고. 자, 발표해 주세요. 자, 일로 오시면 저기 혹 빵바로 준비됐으면 제 딱 발표 순간. 아,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대상입니다. 제3회 광명영화제 대상 달까지 가자 김용순 감독. 네, 김용순 감독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3회 광명영화제 대상 달까지 가자 김용순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네, 거기 대상. 대상 단편영화 부문 달까지 가자 김용순. 기아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명시 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광명영화제 단편영화 부문에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9월 9일 광명시장 박승원 대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원 전달. 네, 상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